군포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도시의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활용타운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군포시에 건립 중인 청년 자립활동 공간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포시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군포시민의 편의를 위해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산사태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 등에서 기상정보 및 대피 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주시고 산사태 발생 시에는 최대한 산과 멀리 있는 높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의 군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군포시가 수해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도시의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포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충남 청양군은 지난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에 군포시는 청양군에서 요청한 물품인 물티슈를 지원하는 데 이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40여 명의 공직자들을 청양군으로 파견했습니다. 공직자 외에도 수해 복구를 돕고자 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다수 참여해 청양군으로 향했습니다. 군포시는 향후에도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추가적인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세활용타운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군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군포시 세활용타운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 4월부터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세활용타운 증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25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적정성, 부지 선정, 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는 세활용타운 증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군포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순환에 기여할 것입니다. 군포시에 건립 중인 청년 자립활동 공간의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 기회를 연계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용 공간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의 명칭은 목적성, 창의성, 대중성을 중심으로 1차 심사 후 2차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군포시에 거주 중이거나 군포시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8월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네이버 폼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군포시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군포시민의 미디어 문화 향유와 다양한 미디어 체험 및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디어 캠프가 군포시 미디어센터에서 3일간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1일차에는 일산 MBC 드림센터의 스튜디오를 투어하는 MBC 꿈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일차에는 영상 제작 워크숍을 통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문 장비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일차에는 군포시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인 다흑의 강연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포시 청소년들이 미디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군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재개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다가 7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야간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민원 봉사실에서 운영되며 통합 민원, 여권 접수 및 교부, 가족관계 등록 등 15종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과 시간에 시청 방문이 어려워 불편을 겪었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늘 푸른 열린 광장 인지 건강 리더 3기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활동을 희망하는 분은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에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군포시 미디어센터에서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와 I Can Speak 무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상영회 참석은 홈페이지와 구글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지방 공공기관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민 생각함 또는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 판매 채널 기획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8월 18일 내 정기 신청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